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라모 알리쿰. 알라담 마사람. 예. 그동안에 굉장히 그 어둡고 우울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로서 신나고 재미있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강의로 이슬람의 확장과 한국의 미래, 마지막 이슬람권에 부는 새바람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슬람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란에서도 경기장은 남자만 갔는데 이제 여자도 갈 수 있도록 여자 지정석을 만들어 놔서 이제 축구 관람을 남녀가 같이 하는, 또 여자들이 쓰는 헤잡, 베일에도 또 패션의 바람이 일어나서 아주 컬러풀하고 예쁜 베일들이 요새 중동에 가면 옛날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난민들이 유럽에 자유를 찾아왔는데 유럽의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의 유럽에 온 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카디프라고 하는 도시에 그 아랍 공동체, 아랍 교회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거기에서만 200명의 모슬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세례받거나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꼬란에는 배교자 처형법이 나와요. 이슬람을 떠난 자를 어떻게 죽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고 그가 있어 왔던 사회와 가족과 모든 것들에게 배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와중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예. 그동안에 이슬람권에는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자 데이빗 게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에 두 번 집단 개종이 있어, 이슬람권 안에서 집단 개종이 있었고 20세기에 11차례 집단 개종이 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십수년 동안 69차례의 집단 개종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1,000명 정도 되는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시작되고 나서 350년 동안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35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데 AD 980년에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모슬렘들이 자기 지도자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고 있던 때에 비잔틴이 그 지역을 점령하자 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개종이 진짜 개종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은 12,000명이나 되는 시리아 동부 지역에 있었던 모슬렘들이 최초로 집단 개종한 사건입니다. 라틴 제국의 트리폴리 윌리엄, 트리폴리 윌리엄이라는 말은 옛날에 트리폴리에서 태어난 윌리엄이라는 말이에요. 이 트리폴리가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북쪽인데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교황에게 한 말이에요. 무슬림들은 무력이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인 논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꼬란을 공부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변증법적 토론으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약 1,000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스콜리의 콘라드에 있는 아스콜리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동으로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고 꼬란을 연구하고 리비아에 들어가서 검소한 삶과 탁월한 설교로 일생 동안 6,400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남쪽에
모슬렘들만 살고 있는 그라나다 지역에서 149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거기 사제들이 아랍어를 배우고 꼬란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죠. 무식하게 가서 예수 믿으라 이런 게 아니고 아랍어를 배우고 꼬란을 배우고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존경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개인의 삶과 그의 언어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죠. 돈 만 원이 그냥 나오나요? 감동을 받아야 주머니가 열리죠. 감동을 받으니까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교 개종을 조금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제국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가 개혁주의 그 교회였으니까 선교사를 245명을 인도네시아로 보냅니다. 근데 1914년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총리였죠. 이분이 모슬렘들이 1614명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개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개종한 사람 가운데 모슬렘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바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드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꼬란과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슬렘들과 변증법적 토론을 통하여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을 무렵에 약 2만 명 정도의 모슬렘이 그를 통하여 또 그의 교회와 사역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제리가 찰스 마셸이라는 선교사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알제리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7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7명도 전부 다 살해당합니다.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사역자들에게 몇 명을 개종시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마시 선교사가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젊음을 내놓고 알제리에서 사역했지만 개종당한 사람 7명도 다 살해당하면서 기독교가 실패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2002년에 알제리에서 8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달에 알제리에서 10만 명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다는 것을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방송에서 프랑스 국영방송을 번역하면서 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약 10만 명의 알제리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500명의 모슬렘들이 교회로 나온다고 방송 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찰스 마셔의 사역은 비록 실패한 것 같았으나 오늘날 그 땅에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알제리 남쪽과 그 모로코 남쪽에 베르베르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 베르베르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베르족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후예들인데 이슬람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 이슬람이 되었는데 그 베르베르족 사이에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최근에 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냐?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첫째는 베르베르 언어로 된 성경책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베르 언어로 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몰라요. 지금 중동에서도요 방송은 다 잡힙니다. 그 방송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영화를 베르베르어로 만들어서 베르베르족 사람들이 400만 명 정도가 그 예수 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베르베르족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을 한번 살펴볼까요? 1979년 호메이니가 집권을 할 때 이란 전체에서 기독교인인데 모슬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5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 후반부터 수천 명의 모슬렘이 아르메니안 기독교회로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 이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란 사람들, 미국에 간 이란 사람들, 영국에 간 이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전투적으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이란 분이 계십니다.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서 수백 명의 모슬렘들을 모아놓고 늘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인터내셔널 미니스토리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한 달 동안에 3천 명의 이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거기 2003년까지 약 1만 2천 명의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중앙아시아가 전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카자흐스탄에는 1만 3천 명이 넘는 카자키인들이 개종을 하고 또 300개 이상의 교회가 설립되고 이 투르크메니스탄, 거의 뭐 기독교인이 없는 지역인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이미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놨습니다. 또 동남아시아로 와서 방글라데시에서는 2002년에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가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21개 지역에서 200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3,323명의 모슬렘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의 중앙에 있는 1만 2천 명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Assembly of God, 거기 페트루스 아궁 목사의 사역으로 인해서 2011년 10월 28일 날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슬람 쪽에서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전문가 우즈베리의 기록에 보면 2007년 9월과 10월 두 달 사이에 시리아와 이란 난민들이 수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천만 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AD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800만 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감동하는 척이라도 해요? 이거 굉장한 역사입니다. 저도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전도를 하고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빈민가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이 개종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믿었을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전도한 친구 가운데 목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친구니까 맨날 같이 지내다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북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또 이집트에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많이 가고 경찰서에 가서도 많이 맞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했을 때 선교사는 좋아가지고 춤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 자기 가족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운 이 길을 갈 생각하면 선교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당해야 될 고난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영국에 와라. 내가 시민권, 영주권 내줄 테니까 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너나 가서 쉬어. 나는 천국에 가서 쉴게. 이 모슬렘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의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 되는지 모르죠. 17억에서 0.5명은 아주 적은 인원이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800만 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했을 때 800만 명은 17억에 비하면 0.5%밖에 되지 않지만 이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865년 4월 4일 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베이징에 가서 갔던 로버트 쩌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소속한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 영국에서 또 토마스 선교사의 5대 증손자들이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4월 4일 날 1865년 4월 4일 날 토마스가 베이징에서 런던으로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66년 9월 2일 날 그가 대동강변에서 죽었습니다.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을 때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0.5%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권에서 0.5%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은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400년 이슬람 역사 속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개종한 사람이 1400년 동안 개종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할까요? 중동사역단체 언차리티라고 하는 중동단체의 회장인 톰 토일 목사의 글에 보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러고 싶다. 이것이 개종의 가장 큰 동기 유발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흔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슬람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 여러분 IS가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IS의 최고 지도자 칼리프는요 알바그다드 대학의 PhD 이슬람학 박사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슬렘들이 꼬란을 찾아보고 하디스를 연구하다가 때로는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모슬렘들이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모슬렘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 프락티컬한 거를 몇 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의사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또 비자 받는데 어려우면 번역도 해주고 또 한국말도 가르쳐주면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면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디끼, 친구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간증을 하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은 간증보다 더 센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데요. 이슬람에는 알라와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 사건이 뭐죠? 간증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하여 나눌 수 있다. 네 번째는 질문하라.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뭘 가르치면 안 되고 질문만 던지면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들이 다 답을 합니다. 또 이슬람에서 꾸란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만 던져도 그들이 하는 답변 속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라. 그 다음에 성경을 인용하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이슬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모든 모슬렘은 원리주의자다 혹은 모든 모슬렘은 테러리스트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연구해 보면 모슬렘의 70%는 문화적인 모슬렘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금식 안 합니다. 아버지가 모슬렘이니까 자기도 모슬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모슬렘의 8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일 못했을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슬렘들의 약 15%가 종교적인 모슬렘이고 나머지 15%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옹호하거나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5%만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옹호하지 그 외에 남은 85%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을 두려워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한국에도 이미 외국인이 25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한다면 이슬람이 아무리 세상을 흔든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지만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있죠?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마살라마.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
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